이 시간에는 건반, 피아노나 건반, 페달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페달은 서스테인 페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댐퍼 페달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역할은 페달 사용하지 않으면 손을 떼는 순간 이게 음이 끊어지죠. 근데 페달을 사용하게 되면 손을 떼더라도 음이 지속됩니다. 음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스테인 페달입니다. 서스테인, 그렇죠? 그래서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에 이런 아르페지오로 나가는 부분을 페달을 사용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다 끊어져 버리죠. 풍성함도 없어지고요. 자, 그래서 페달을 눌러주게 되면 지 눌렀던 것들이 손을 떼더라도 계속 눌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소리가 납니다. 자, 이런 역할이고요. 코드가 바뀔 때도 코드와 사이사이에 손을 떼더라도 음이 지속되도록 해주는 게 페달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 페달을 사용하는 게 피아노를 오래 치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피아노를 얼마 치지 않으신 분, 초급이나 아니면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관적인 건 뭐냐면은 누르고 나서 손이 이렇게 뛰었다가 다시 누를 때 발도 같이 따라가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올라갔다가 발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자, 서스테인은 누를 때 이게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누른 다음에 뛰고 나서 지속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코드가 눌러지는 그 순간에 뛰었다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저는 업다운이라고 하거든요. 페달을 위로 하는 걸 업, 밑으로 하는 걸 다운 하면은 페달을 업다운을 빨리 하는 겁니다. 코드가 바뀌는 순간에. 그래서 업다운, 업다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업다운 누른 순간 업다운, 업다운. 자, 이렇게 돼야 돼요. 동시에 누르는 동시에 업대가 됐다가 빨리 다운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타이밍이 늦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코드랑 뒤에 코드가 섞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늦었죠? 계속 섞입니다. 섞였다가 없어지죠? 자, 그래서 누른 타이밍은 동시에 누르는 동시에 업다운, 업다운. 자, 이거를 연습하려면요, 피아노에서 자, C 코드를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F를 누르시고 C, F를 반복하면서 C, F 누른과 동시에 업다운. 자, 코드에는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페달에 신경 쓰면서 업다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업다운, 누른과 동시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업다운, 누른과 동시에 업다운, 누른과 동시에 업다운. 건반 앞에서 연습할 수도 있지만 건반 없어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아니면은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이게 건반이 내려가서 누른으로 한다면은 터치가 동시에 업되는 거죠.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가족에게 무릎을 좀 쳐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른 데 보고 있다가 업다운, 등 누른과 동시에 닿는과 동시에 업다운. 이게 계속적으로 연습해가지고 이게 먼저 목에 익어야 돼요. 그래야지 페달 피아노를 칠때 자연스럽게 이게 끊어지지 않고 되겠죠. 자, 이 방법을 통해 아주 계속적으로 누를 때 코드가 바뀔 때 업다운,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느린 곡에서 주로 이 코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찬양곡에서는 코드가 바뀌는 때 있죠. 바뀌는 때 사용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뭐 항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코드가 바뀔 때 이것이 섞이면 되기 때문에 페달로. 자, 느린 곡은 음을 연결해 줘야 되지만은 빠르거나 리드믹한 곡에서는 항상 페달을 이렇게 밟고 사용하게 되면은
아티큘레이션이 뭉개집니다. 그러니까 짧고 긴 그런 것들이 그 리드믹한 그 곡을 형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이게 아티큘레이션이 나눠지지 않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특히 리드믹한 곡은 이 리듬을 살리려면은 페달을 좀 적게, 필요한 부분만 아주 짧게 짧게 사용해야죠. 훨씬 더 리드믹한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고 리드믹한 곡에서는 페달을 발라드 스타일처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 이 리듬적인 것을 부각시키려면 페달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한번 좀 페달을 처음부터 좀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